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현대차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현대차 일전부터 영상을 통해서 꾸준하게 소개를 시켜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지난 1월 달에 한 차례 이렇게 시세를 뽑아준 이후에 뭐 현재까지 계속해서 루주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서 수익은 이제 시간과도 비례를 한다 하지만 뭐 최근에 이 같은 움직임은 아무래도 좀 피말리는 패턴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현대차 현 시점에 최대한 객관적인 대응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대가 매번 올려드리는 영상에서는 이제 무료 종목도 함께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무료 종목은 영상 마지막 부분에 확인 가능하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유료 리딩만큼 디테일한 리딩은 아니지만 그때그때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이제 무료방 링크도 있는데요. 무료방 접속하시면은 이제 시장에서 화제가 되는 다양한 관심 종목들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무료방 링크 클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대차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앞에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루주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 아무래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현대차 아이오닉 5 공개 이후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한해 테슬라 모델 판매량보다 많은 사전 예약자를 확보를 했다고 하고, 또 유럽에서도 현재 아이오닉 5가 흥행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회사 자체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달성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주가는 현대차 자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찾기보다는 시장에서 문제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종목들은 시장에 상장돼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세를 나타내는 경우에 동반으로 조정세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도 그렇지만 우리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 1월 고점을 형성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이어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에서는 지수와 상관계수가 높은 대형주들은 동반해서 조정세가 나타날 수가 있고, 반대로 개별 종목들이 좀더 강한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로 이제 최근에 쿠팡 상장 이후에 미 증시 상장과 관련해서 후보군이 될수 있는 기업들과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세를 뽑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마켓컬리와 관련된 종목 KCPD가 이렇게 이틀 연속 상한가를 말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그랩 관련 종목 DPC가 다시금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5.98%대 상승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DPC는 이제 빅히트 관련해서 이때도 이제 빅히트 상장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인데, 이번 역시 마찬가지로 그랩 상장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유효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기상어와 핑크퐁을 제작한 스마트 스터디 그룹 관련 종목인 삼성 출판사 역시 최근에 또 이렇게 이틀 연속 강한 장대 양봉을 뽑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중소형 테마주가 달려주는 시기이고, 우리 현대차가 올라와주길 위해서는 시장이 다시금 안정화를 찾아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아무래도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채금리가 지난 주말 다시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잠시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현재 1.627%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S&P 500 기업들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1.43%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채권금리가 만약에 추가로 더 급등을 해버린다고 하면은 우리 주식시장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변동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시장이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증시도 현재 국채금리 상승에서는 이전과는 사뭇 다른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로 지난주 금요일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 초반에 국채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일단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제 장중에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제 국채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더 금리가 더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현재 주가를 방어해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번 주 이제 16일과 이제 17일 같은 경우에는 FOMC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국채금리와 관련해서 연준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다시금 방향성을 잡아나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연준에서는 당장 금리 인상 계획은 없다라고 수차례 언급을 해온 상황이었지만, 일단은 시장이 이를 믿지 않았고, 그동안 뭐 국채시장이라든지, 우리 주식시장이라든지, 변동성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달 FOMC는 연준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정말 중요하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중에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모두 연준에서 어떻게 발언을 하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현대차 역시 지금은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가는 지난 1월달 한 차례 오버슈팅이 이어진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최근에 한 달간은 이 저점을 잡아주면서 저점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밀리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것은 하방에서 올라오던 이 녹색 60일선에 주가가 다시금 안착을 해나가면서 이동평균선이 출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현 가격권에서 여전히 매수세는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갭이 발생했던 지난 1월 8일에 요 캔들의 저점을 주가가 이탈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주가가 다시금 갭을 메우러 갈 가능성도 배제는 할수 없기 때문에 요 가격권 지지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홀딩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지금 현재 현대차는 당장 매도는 아니고 현 가격권 홀딩 및 관망세를 유지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 가격권의 지지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대응들 해 나가보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상방으로 목표가는 이후에도 이제 영상을 계속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이후에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대응 영상 올려드리면서 목표 주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눌러 두셨다가 이후에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도 함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현대차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최근까지 루즈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뭐 올해 실적 개선세는 물론이고 주가 역시 다시금 돌려주는 움직임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다만 최근에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도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서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국채 금리 그리고 시장 그리고 주요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이후에도 현대차 관련 브리핑은 지속적으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대응을 해나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무료 종목을 이제 추천드릴 시간이 왔는데요.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오로라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오로라,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얼마 전 쿠팡의 미 증시 상장으로 인해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장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들과 연관이 있는 종목들의 관심이 크게 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우리 오로라는 현재 스마트 스터디 그룹 관련 종목으로 스마트 스터디는 핑크폰과 아기상어의 제작사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작년에 이제 나스닥 상장설이 돌았던 업체이기도 한데요. 현재 삼성출판사가 2대주주로 있는 그런 회사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스마트 스터디 상장 기대감으로 이렇게 삼성출판사가 급등세를 뽑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우리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 기준으로 9,850원에 현재 거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현재도 주가는 충분히 저렴한 구간에 위치해 있고, 이러한 거래량 증가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손바뀜 현상으로 좀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 가격권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권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런 매집봉들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매집의 기간으로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후에 강한 시세는 한번 기대해 볼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으니까요. 예외되시는 분들은 소량씩 매수해 보시고, 이후에 수익이 나시는 구간에서 청산들을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료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목표가나 손절가는 따로 잡아드리진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잘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다 디테일한 리딩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성함을 남겨주시면 되시는데요.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 올해 함께 하시면서 정말 많은 수익을 챙겨가고 계시는 중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침 저희 주식대가로 오셔가지고 변화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요 회원님이신데요. 이제 닉네임이 주린이님이시고 제가 있는 그대로 좀 읽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주식을 잘 못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가 손실을 크게 입으셨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총 자본 2,800만 원에서 현재 마이너스 1,000만 원 기록 중이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유튜브 방송을 보고 저희 쪽에 도움을 요청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두 종목을 추천을 드렸는데, 보시면 SC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수익률이 34.84%를 달성을 하셨고요. 수익금은 310만 원을 이렇게 달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사님만 믿고 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후에 또 보내주셨는데요. SC 엔지니어링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수익률은 63.64%, 수익금은 580만 원,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자, 그리고 이후에 저희 쪽에 또 보내주셨는데, 이제 SC 엔지니어링 수익률이 99.97%, 그리고 수익금은 910만 원을 달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믿고 갑니다. 아직 매도 걸지 말까요? 라고 문의 주셨고,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보고 하시죠라고 답변 드리면서, 제가 요날 같은 경우는 절반의 매도 신호를 보내드렸는데, 보시면 절반을 매도하고 나서도 57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셨고, 수익률은 125.83%를 달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요 회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요 종목을 매매하시면서 수익을 보셨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SC 엔지니어링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4,400만 원 수익, 손익률은 164%. 자, 요거는 SC 엔지니어링 손익금액 1,000만 원, 매수금액 1,000만 원, 매도금액 2,000만 원. 요 종목으로 100% 정도 수익 나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회원님 같은 경우에 SC 엔지니어링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이렇게. 투자금액 크셔가지고 수익이 좀 많이 나셨는데, 평가손익이 6억 6천만 원 나셨습니다. 수익 정말 많이 가져가셨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하시면서 원금 회복도 하시고 그 이상으로 수익도 많이 가져가고 계신데요. 저희 주식대가 정말 서비스 저렴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실시간 라이브반과 직장인 메신저반 두 달이 가장 인기가 많은데 두 달짜리 기준으로 두 달에 55만 원, 두 달에 43만 원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9,000원 꼴, 하루에 7,300원 꼴이시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커피 한두 잔 가격이면 이용 가능하시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입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하셔가지고 성함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선별된 종목들 추천과 함께 디테일한 리딩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저렴하게 서비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식 투자하시면서 불필요하게 손실을 이렇게 몇백에서 몇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사실 주식이라는 게 이제 돈 벌려고 하신 재테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 쪽 도움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함께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현대차 일단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장의 영향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조정이 있어야지 이후에 더큰 상승도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 지지라인만 잘 체크하시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이후에도 저희 주식대가에서 대응 영상 계속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올려드린 영상 시청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현대차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